뜬금없이 오로지 이 두 손으로만 그림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말이죠. 아, 이건 그냥 그림자예요. 진짜 맛은 그럼 대한 분이. 자, 이때 반응이 나오죠. 사람이 나오죠. 때로는 주전자. 때로는 강아지. 7년 걸렸습니다. 자, 이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그림자 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아쿠아 플라넷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그림자 쇼. 거북이가 들려주는 바다 얘기.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다 어머 거북이 탔어. 이번엔 바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상어촌들과 조개도 그리고 아주 거대한 고래 아저씨도 만나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술사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